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모처럼 비다운 비가 좀 내렸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던 바다 열기도 수그러들고 말라있던 들녘도 목을 축였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폭염으로 뜨뜻해진 바다에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양식장의 수온을 재봤더니 고수온주의보 기준인 28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통영과 하동, 남해에서 양식 물고기 34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당장 수온이 떨어져도 이미 면역력이 떨어진 물고기들이 기력을 회복하긴 힘든 상황.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고기가 좀 안정적으로 되는데 한번 고수온 데미지 입은 고기는 최소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속 죽어 나오는 거죠. 그래도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 물고기에 수온이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 피해가 심했던 바닷가 간척지 농지입니다. 바싹 말라가던 변원에도 모처럼 단비가 내리면서 생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논물을 가두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셨습니다. 여기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그랬습니다. 비가 참 반가운 비가 와서 너무나 이게 참 하늘이 그래도 우리 농민들 그래도 참 돌봐주는구나. 모처럼 기다리던 단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지만 간척지에 소금기가 빠지려면 앞으로 400mm는 더 내려야 할 것으로 자치단체는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